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전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전 전무 측은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전 전무의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할 것이며 특수폭행과 관련한 부분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전 전무를 소환하는 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은 조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조전 전무를 상대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조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전 전무가 사건 이후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말 맞추기나 회유, 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H사 직원 2명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